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진나라의 폭력배들이 공자를 붙들어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척이나 험상궂은 한 사람이 공자에게 구슬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그 구멍에 실을 꿰지 못하면 국경을 넘지 못할 것이고 종으로 팔릴 것이다. 그 구슬 안에는 아홉 개의 구불구불한 구멍이 있어서 실을 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공자 곁에 있던 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님, 꿀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 공자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슬 반대쪽에 꿀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개미의 허리에 실을 감아 구멍에 넣었던 것이지요. 꿀냄새를 따라가는 개미를 통하여 10개, 9개나 구불구불한 그 구슬 안에 실을 잘 꿰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폭력배들이 공자 앞에 무릎을 꿇었고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무사히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에 분명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그 시련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구슬 안에 아홉 개의 구멍처럼 꿰을 수 없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 질서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련을 절망하고 포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도리어 희망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 앞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길에도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절망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의 회당장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고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회당의 건물 가구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동네의 어떤 사람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집에 하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지위와 경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료의 딸이 중병으로 걸려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시련 앞에서 야이로는 어떤 방법을 찾았습니까?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제거하고 심지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될 회당장 야이로가 그 모든 생각을 넘어섰습니다. 주님께 가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야이로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엎드렸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해 주세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지위와 율법주의자라는 모든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야이로는 분명히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이 주께 있음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위와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께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시련 앞에서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질병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돈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그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주님을 찾아서 종의 자세로 엎드려 간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련 앞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59편, 60편, 61편에서 모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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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요. 압살롬과 사울에게 사지에 몰려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은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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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 다윗은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병원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물질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련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강권적인 방법으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까? 통역 전문가인 최정화 씨가 쓴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녀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것.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니 얼마나 크고 헐렁한지, 얼마나 작고 발에 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실제로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부모는 자녀의 신발을 좀 신어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발을 신어봐야 됩니다.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뜻과 입장을 정확히 알아야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위로와 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부모는 부모의 입장만 생각해요. 자녀는 자녀의 뜻만 생각해요. 사람과 만날 때 전부 자기 입장과 자기 뜻밖에 없어요. 그곳에는 배려가 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내 생각만 해요. 내 입장만 생각해요. 내 뜻만 생각해요. 시련 앞에서 주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까?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 속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뜻과 전혀 반대될지라 할 때도 예수님의 뜻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찾는다고 해놓고는 실컷 자기 입장만 말하고 끝나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야이로에게 어떤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딸이 병으로 죽게 되어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바로 가셨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야이로의 딸이 고쳐졌을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중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어요.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단을 만짐으로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졌습니다. 그때 회당장 집에 하인들이 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은 하인들입니다.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끝났습니다.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야이로의 입장, 야이로의 생각, 야이로의 뜻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바로 가셨으면 딸을 고쳤을 텐데 왜 중간에 열두해를 앓는 여인 고치느라고 왜 주님 시간을 지체했습니까? 예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여인만 없었더라면 내 딸이 고쳐질 때 하는 여인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물론 저 말씀의 외적 의미는 내가 가서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시간이 지체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 시간이 지체된 곳에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좀 더 극적으로 설명드리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에 시련을 당할수록 그 시련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 내 뜻만 생각해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돈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자기 신세 타령합니다. 코로나19에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점 더 환자의 수가 많아질지라도 온 세계에 환자들이 많아질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질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됩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습니까? 그 모든 시련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시련 속에 있는 선하신 주님의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과 내 뜻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전혀 보지 않아요. 그것은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만세 부르고 막 야단나죠. 뭐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죠. 그 형통에도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겸손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만세를 부르면 안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련 앞에 섰습니다. 10남매를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뺏겼습니다. 몸에는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고 가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건이지만 시련에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새 친구가 와서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공격합니까? 그래도 친하다고 생각했던 엘리바스까지 와서 네 교만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때 욥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3절 14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 속에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룰 겁니다. 그 뜻을 욥은 연단이라고 보아졌습니다. 이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연단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꼽니다. 그 축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연속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춥다고 원망합니다. 덥다고 원망합니다. 주신 시련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시련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간 곳이 없고 출애굽의 은혜도 간 곳이 없고 계속 원망만 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그 시련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시련에 있는 주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욥에게는 연단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주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까? 새내기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에게 세네트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도 좋으니 희극 분장을 하고 와봐. 감독의 명령입니다. 이제 배우로서 출발했습니다. 분장실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다가 문득 헐렁한 바지, 지팡이와 중절모, 콧수염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감독 앞으로 와서 지팡이를 흔들며 걸었습니다. 그때 감독이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어울리는 분장이다.
그 분장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크게 성공할 거다. 그 감독의 말대로 희극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네트 감독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배우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해요. 그 세네트 감독은 나에게 생명 있는 배우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위쪽에 장면이 모던 타임즈의 한 장면이고 아래쪽에 장면이 독재자라는 단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을 잃어버립니다. 기계화됩니다. 사람이 권위로 독재를 합니다. 사람을 잃어가는 때에 인간을 찾아주는 생명의 메시지가 저 영화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저 영화를 몇 번이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찰리 채플린의 말대로 찰리 채플린은 웃기는 사람이지만 저 희극 단편 영화에 사람을 찾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80년대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찰리 채플린에게 참으로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주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가시지 않았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주님의 뜻은 내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열두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주이십니다. 그녀에게도 역시 너 아무리 열두해 동안 의원에게 고생해도 못 고쳤지 내가 고쳐줘. 내가 너에게 생명의 주야. 그 치유를 보는 모든 제자와 사람들에게도 내가 생명의 주이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나타내시는 결정적인 뜻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39절에서 42절을 읽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거라.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들어가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야이로의 시연에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길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십니다. 내게 생명입니다. 그냥 누웠으면 죄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 속에 내가 생명의 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반드시 그 집에서 유숙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단강변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빨리 주님 오셔서 우리 오빠가
큰 병에 걸렸으니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과 7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 예수님 그 사람을 듣고요? 안 가셨어요. 그 요단강변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 후에도 가셨으면 될 텐데 유대에 가서 또 며칠 더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날짜를 계속해보면 적어도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시고 난 일주일 후에나 그 집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 될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원망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소식 듣고 빨리 오셔도 살았을 건데 왜 안 오셨습니까? 마르다는 그 시련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늦게 오신 것은 주님의 구별된 뜻이 있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와서 고치면 아, 주님이 그냥 고쳤구나. 주님을 생명의 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큰 시련에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주심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구별된 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사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생명의 주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 앞에 있습니까? 그 시련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주님께서 생명의 주심을 나타내시는 구별된 뜻입니다. 그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시련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모든 시련에는 구별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시는 뜻을 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42절을 다시 읽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크게 놀라고 놀랐다. 저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확실히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분명히 더 믿게 되어졌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어졌습니다. 딸은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원받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서 시련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 생명의 주란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복의 복을 받습니다. 그 시련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더해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 앞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큰 시련이라도 그 시련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특별히 주님의 생명의 주임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은 시련의 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주는 복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해도 건강할 때도 잘 될 때에도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오늘 이때의 모든 시련 앞에서 주님의 뜻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